파충류와 공룡들의 전성기였던 중생대, 지구의 왕이었던 공룡들은 운석 충돌로 멸종하게 되었습니다. 이후 지구는 신생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엑스밥이었던 포유류의 시대가 열리긴커녕 포유류는 여전히 엑스밥이었던 때, 그 중에서도 신생대 에오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. 이 녀석은 식물계의 엑스밥, 물개구리밥입니다. 개구리 밥이지만 개구리가 딱히 먹진 않죠. 개구리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 물개구리 밥을 입에 묻히고 올라와서 개구리가 먹는 줄 알고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. 이 식물은 가시도 독도 없어서 그저 물에 둥둥 떠다니다가 수중생물의 먹잇감이 되는 엑스밥입니다. 그런데 이 식물이 아주 따뜻했던 지구에 빙하기를 일으키면서 많은 생물들을 멸종시키고 생태계 엑스밥이었던 포유류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. 에오세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5,500만 년 전인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보다 약 8배가량 높았고 신생대에서 가장 습하고 더운 시기였다고 합니다. 겉모습만 보면 이 생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. 그런데 이 식물은 고생대부터 몇억 년이나 버텨온 녀석입니다. 그 비결은 무서울 정도의 번식력에 있습니다. 물개구리밥은 유성생식도 하지만 분열을 통해 무성생식을 하기도 하죠.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없이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 식물은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물과 빛만으로 아주 번식을 잘합니다. 마치 콩처럼 잎과 뿌리에 있는 균이 공장처럼 질소비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딱히 비료도 필요 없죠. 이 녀석은 충분한 물과 햇빛만 있으면 면적이 2-3일마다 2배씩 불어납니다. 백두산 천지 정도를 덮고 있는 물개구리밥이 50일 정도만 지나면 바다 전체를 덮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이런 물개구리밥도 바다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. 하지만 당시 극지방의 바다는 다른 바다와 고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기온이 따뜻해 물이 대량으로 증발하면서 바닷물의 밀도가 증가하였고 그 위로 물개구리밥의 유일한 약점인 인이 풍부한 강물과 대량의 비가 엄청나게 유입되었습니다. 밀도가 높은 바닷물 위로 물개구리밥이 살 수 있는 신선한 담수층이 생겼습니다. 게다가 극지방은 백야 현상이 일어나 햇빛을 더 오래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 결과 극지방 바다는 물개구리밥의 왕국으로 선포되었습니다. 그때 당시 왕국의 면적은 400만 제곱킬로미터였다고 합니다. 이렇게 엄청난 면적을 덮어버린 물개구리밥은 이제 폭식을 시작합니다. 400만 제곱킬로미터면 우리나라의 40배, 미국 면적의 2분의 1 크기인데요. 물개구리밥은 여의도 면적쯤 되는 넓이에서 1년에 4,300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. 400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이면 1년에 6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먹을 수 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가 1년에 약 7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죠.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360억 톤, 그중 미국이 51억 톤을 배출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다 먹고도 더 먹을 수 있습니다. 또 연료로 사용되거나 산불 등으로 타버려서 이산화탄소를 다시 배출할 수 있는 나무와 달리 물개구리밥은 이산화탄소를 끌어안고 바다 밑으로 장렬히 가라앉아 버립니다. 이산화탄소를 안정적으로 포집해서 땅바닥으로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게 물개구리밥은 폭식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80%를 먹어치워버렸고 그 결과 지구에는 빙하기가 도래하게 됩니다. 악어가 따뜻한 북극과 남극에서 헤엄을 칠 만큼 따뜻했던 지구가 점점 추워지자 날씨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들은 점점 도태되고 생태계 엑스밥이었던 포유류가 뛰어난 적응력으로 치고 나오게 됩니다. 이후로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는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. 이 사건은 물개구리밥의 학명인 아졸라를 따서 아졸라 이벤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. 이 아졸라 이벤트 이후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포유류, 지구의 암덩어리인 인간의 조상, 영장류가 점점 활동을 시작합니다.